자, 오늘은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지리정보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 시각화라는 건 결국 지도 위에 통계 자료를 시각화한다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는 데이터 스튜디오 초기 화면에 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여기 샘플들이 보이는데 여기 지도가 보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지역 또는 지리 정보와 관련된 것, 그 통계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가 지리 정보를 시각화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요. 잘만 알아두시면 잘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리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쉽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인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을 검색하시면 여기 이렇게 공공 데이터 포털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서 자기가 원하시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또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도서관 정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검색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뜨는데 그 중에 맨 아래 여기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라고 되게 좋은 데이터가 있고 여기 CSV, XML, JSON 파일이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보통 그 데이터는 CSV 파일이 있으면 가장 쉽게 시각화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파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현재 이렇게 보이고 대충 이런 식의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네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CSV 파일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로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다운로드 폴더에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왜냐하면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데이터를 연결할 때 자기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지만 약간의 편집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 CSV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전국 표준 도서관 표준 데이터를 올려놨고요. 지금 현재 CSV 파일이고요.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건 미리 보기로 되어 있고 아직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되어 있지 않죠. 일단 여기 보면 연결 앱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바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연결해서 볼수 있게 되고 이 스프레드시트 파일이 새로 생성되게 됩니다.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는 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바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 자료가 풍부하고 도서관이 몇 개나 있는지 볼까요? 컨트롤 화살표 아래 버튼을 누르면 맨 아래로 갈수 있잖아요. 가보면 3464개, 그러니까 3463개 데이터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이제 첫 번째 행에 이 헤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가장 바람직한 데이터 형태겠죠. 자, 그리고 이각 칼럼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한번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이 지리정보 시각화니까 지리정보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이 시도명이 일단 지리정보에 해당하겠죠. 일단 우리 광주, 광역시, 그다음에 각 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별 통계를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군구명은 아마 그 아래, 이 시도명 아래, 그 아래 이제 하위 범주가 되겠고, 도서관 유형도 있네요. 또 우리는 유형별로도 통계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다른 정보들이 있고 또 자료수 같은 것도 아마 통계를 잡아보면 유의미한 정보가 나올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 그리고 여기도 도로명 주소가 있네요. 도로명 주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지리 정보에 해당하겠죠. 또 다른 지리 정보가 있나 볼까요? 다른 것들은 일단 운영 기관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이제 위도와 경도가 있네요. 위도 경도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도로명 주소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꽤 생기잖아요. 반면에 이제 이 위도와 경도는 보편적으로 다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대충 다잘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위도와 경도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중요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도와 경도가 따로따로 다른 열에 표기되어 있으면 시각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도와 경도를 합쳐서 하나의 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른쪽 이 경도 오른쪽에 새로운 열을 만들어 볼게요. 다들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열 1개 삽입을 선택하면 이렇게 새로운 열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리는 왼쪽에 있는 위도와 경도를 합친 그런 새로운 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도 칼럼과 경도 칼럼 이두 열을 합치면 될 텐데, 주로 어떤 형태로 해야 되냐면 그 위도 정보랑 그다음에 쉼표를 찍고 그다음에 경도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위도 정보 그다음에 경도를 합치는데 그 사이에 쉼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편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식을 만들려면 스프레드시트에서는 equal 버튼을 일단 써야 되는 거다 알고 계시죠? 위도를 일단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합칠 때는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표시 있죠? 그리고 end라고 하는 거, 이거. 이걸 하면 이두 개를 결합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쉼표를 중간에 껴야 되죠. 그래서 쉼표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문자열이라고 하죠. 문자열인 경우는 이렇게 인용부호를 하고 거기에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용부호를 하고 그 인용부호 사이에다가 쉼표를 찍고 쉼표 다음에 한 칸을 띌까요? 한 칸을 띄. 이 위도 요 데이터와 그것을 쉼표로 연결을 하고요. 다시 그것을 또 연결할 때 다시 그리고 표시를 하고 이번에는 경도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아주 간편하게 두 개의 칼럼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더군다나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나머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네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원하는 대로 위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쉼표가 있고요. 그리고 한칸 뒤고 경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아래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원래 그 위도 경도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커머만 쉼표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줘도 되고. 근데 그거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자, 하여튼 위도 경도 정보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있는 경우는 다 정확하게 두 개를 결합해서 위도 경도 이 하나의 칼럼에 위도와 경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위도 경도 정보를 사용할 때는 바로 이렇게 위도, 쉼표, 그리고 경도 이 형태로 하나의 열에 집어넣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이미 저장이 됐다고 보고, 자, 이것을 사용하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또 굳이 다운받고 싶다면 파일에 가셔서 여기 다운로드 여기서 쉼표로 보면 될 값, CSV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럼 다시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로 가서, 자,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구글 검색으로 이렇게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로 검색하시고 그럼 쭉뜰 텐데 여기에 데이터 스튜디오 .google.com 여기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저는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로그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데이터 스튜디오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빈 보고서가 있고,
샘플들이 쭉 있는 거죠.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빈 보고서에 더하기 버튼이 있는 이것을 클릭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에 국가나 이런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것은 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이제 다시 보고서를 빈 보고서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 보고서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데이터 추가를 하라고 뜨게 됩니다. 이미 내가 연결해 놓은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 내 데이터 소스를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이제 여기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 구글 애널리티스를 연결하는 방법, 구글 시트를 연결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여기 파일 업로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 CSV 파일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됐고 지금은 현재 우리는 구글 시트에 연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글 시트를 클릭하면 여기에 권한이 필요하다고 뜨네요. 승인을 누르고요. 자, 승인이 됐고 지금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프레드시트가 쭉떠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 이것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럼 바로 워크시트도 연결됐고 첫 번째 행 당연히 헤더가 사용된 거다 알고 계시고 숨겨진 셀, 필터링 셀을 포함해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아래에 여기 추가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추가를 누르면 연결됐고요. 이것을 보고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로 기본적인 표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시보드가 좀 작기 때문에 일단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테마 및 레이아웃을 누르면 테마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테마를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골라서 캔버스의 크기를 너비도 한 20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도 2000으로 해서 정사각형 이런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가 바로 만들어준 것이고요. 도서관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측정 기준을 한번 우리 시도명 여기 시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명을 했을 때 도서관명을 일단 제거하고 그럼 시도명만 놔두면 이렇게 사실 이 레코드 카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원래 데이터에는 도별로 이 통계가 되어 있지 않죠. 개별 도서관에 통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스튜디오는 이렇게 시도명을 택하면 자동으로 이 경기도에 해당하는 그 도서관의 수를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 자동 계산되어 있는 그 통계를 레코드 카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다른 영상에서 내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물론 뭐 여기다가도 뭐 레코드 카운트뿐만 아니라 도서 자료수 이걸 뭐 이렇게 추가해서 또 이렇게 자료수를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요. 지리정보 시각화가 목표니까 일단 지리정보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에 빈 공간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사용 가능한 필드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건물 면적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 1, 2, 3. 어떤 거는 ABC. 어떤 거는 이렇게 달력 모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1, 2, 3은 이제 숫자 데이터라는 거고 ABC는 이제 문자 데이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리 정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ABC 문자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지리 정보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할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이제 도표를 하나 클릭했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뜨고 데이터 소스가 여기 있죠. 그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왼쪽에 이렇게 연필 모양이 있잖아요. 데이터 소스를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클릭해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유형이 나와 있죠? 1, 2, 4,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리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지리정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기, 제일 먼저, 소재지, 도로명, 주소.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지리정보에 해당하겠죠. 현재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제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지역이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지역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대류, 아대류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주소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를 누르면 안 되더라고요. 계속 클릭을 해야지만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지구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도명을 하면 이것도 역시 지리 정보인데 이 지방 행정구역에 해당하겠죠. 첫 번째 수준입니다. 첫 번째 수준이고 그 아래에 이제 그 시군구명이 아까 보셨죠? 그 시도명 아래 하위 범주로 이 시군구명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지방행정구역 두 번째 수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상위 수준, 그다음에 하위 수준 이렇게 나눠서 통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저기 위도, 경도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위도만 있으면 안 되고 위도 경도가 같이 붙어 있는 이 열이 있죠. 이것을 한번 지리정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여기 위도 경도가 있네요.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럼 위도 지리정 같은 지리정보인데 이건 위도 경도로 이제 표기가 된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나머지는 다 제대로 됐다고 보고, 자, 완료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차트를 추가함으로써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추가. 그럼 여기 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구글 지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차트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 차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차트를 고르면 이렇게 네모가 생기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한번 크게 확대를 해보죠. 자,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은 미국 지도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지금 여기 지역 측정 기준이 시도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 드릴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위 범주로 내려갈 수 있느냐인데 바로 그것을 이제 클릭합니다. 자, 여기 하위 범주로 우리 시군구명이 있었죠? 시군구명 집어넣으면 이제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지금 확대 축소 영역에 지금 미국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미국 때문에 그런 것 같게 된 겁니다. 자, 미국을 클릭하면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하면 이제 바로 여기 대한민국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바로 이렇게 딱 보이죠? 시도명으로 되어 있고, 그 하위 범주로 시군구명이 되어 있고, 레코드 카운트, 여기 도서관 수가 일단 표기가 되는 겁니다. 도서관 수, 이렇게 표기가 돼서, 지금 경기도가 가장 많은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가 또 많은 걸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색깔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쉽게 시각화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서 레코드 카운트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측정 항목을 추가해 볼까요? 책 자료의 숫자, 이거 중요한 정보겠죠? 그걸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드릴다운 하는 거, 드릴다운해서 시군구명으로 해서 시군구를 통해서, 아이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갔네요. 자, 이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택 측정 항목 여기 있죠? 근데 측정 하면 여기 이제 레코드 카운트가 있고 자료 수가 있잖아요. 자료 수를 클릭하면 자료 수로 또 이제 오는 시각화할 수 있는 것이고. 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보기 버튼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는 이제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이고요. 자, 여기 내보내기도 있네요. 내보내기가 있어서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CSV라는 파일로 수출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되고요. 자, 됐고. 네, 또 다른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지역 차트가 아니라 한번 이 구글 지도에 버블 풍선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바로 한국이 나왔고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구글 지도의 장점은 그 이거에서는 좀 그런 게좀 어려운데 이 구글 지도를 선택하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을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움직여가시면 볼수 있으니까 이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또 여기 스트리트뷰도 있고요. 일단 크기부터 한번 해보기로 하죠. 지금은 이 버블이 풍선이 지금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의미가 별로 없겠죠. 크기에다가 똑같이 뭐 도서관 수를 해도 되고요. 또 자료 수를 해도 되고요. 뭐 이번엔 자료 수를 한번 해보죠. 자료 수를 해서 크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크기가 뜨게 됩니다. 그 자료 수가 적은 것부터 큰것 순으로 이렇게 버블이 잡으면 이렇게 조그맣게 되고 경기도 이렇게 크게 되고 서울도 이렇고 이렇게 버블의 크기에 따라서 자료 수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블의 크기도 아마 조정할 수 있겠죠. 스타일에 가면 이거를 크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 시도명 말고 그 주소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나올지 볼까요? 주소를 여기다 시도명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별 도서관의 위치가 표기가 됐는데, 이번에 또 너무나 그 풍선이 크다 보니까 뭐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을 한번 다 스타일에 가서 풍선을 좀더 작게 만들고, 물론 이제 여기서도 더 자세히 볼수 있게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뭐 확대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도로명 주소를 하니까 개별 도서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그 개별 도서관마다 자료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 주소도 뜨네요. 그죠? 주소도 이런 걸다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여기서 한번 도움말을 한번 시도명으로 한번 볼까요? 도움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마우스를 그 버블에 올려놨을 때 어떤 것이 뜨느냐 이걸 말하는데, 네, 그렇죠? 이제 바뀌었죠? 아, 이제는 주소가 뜨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라고 뜨고 도가 뜨고 자료 수가 뜨잖아요. 제가 도움말을 시도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색상 측정 기준은 뭘로 해볼까요? 자,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좋은 시각화 방법인데요. 도서관 유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도서관 유형으로 한번 이걸 해보면, 단순히 색깔을 다르게 해서 공공도서관인지 또 다른 유형의 도서관인지를 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공공도서관에도 하고 어린이 도서관, 대학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색상을 달리하면서 표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풍선의 크기로는 자료의 숫자를,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도움말로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표기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색깔로는 도서관 유형을 표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아주 되게 복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지도 위에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한번 그 위도 경도, 아까 우리가 위도 경도를 해봤으니까, 자, 위도 경도를 우리가 한번 표기해 볼 수가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로운 차트를 추가하고, 자, 여기에서 구글지를 택하면 되겠죠? 똑같은 구글지도인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자, 한번 똑같이 크기로 한번 해서 양쪽을 비교해 볼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 지도가 됐고, 여기 이제 아마 잘못된 그 구글 위도 경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 경도가 빠져 있어서 여기 잘못되게 표시되어 있고, 이 경우는 아마 위도가 빠져 있어서 또 이렇게 잘못 표기가 되어 있네요. 뭐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한국만 필요한 거니까 한국을 이렇게 확대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도 경도로 시각화한 경우에도 도로명 주소로 시각화한 것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위치가 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동그라미의 크기를 자료 수로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각각의 도서관이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 동그라미의 크기로 표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도서관 유형을 택해서, 자, 이것을 색상 측정 기준에 올려놓으면 되겠죠. 동그라미의 크기는 이제 자료 수로, 동그라미의 위치는 그 위도 경도, 정확하게 그 도서관의 위치, 색깔은 그 도서관의 유형별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위도 경도가 표시되는 게안 좋으니까, 도움말에는 도서관명을 집어넣는 것이 낫겠죠. 도움말에 도서관명을 집어넣어서 각 개별 이 위치에 있는 도서관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 이건 기린 도서관이고, 도서관 유형은 공공도서관이고, 자료 수는 19,139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대충 이렇게 어떻게 하신지 아시게 됐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뭐 보기 버튼을 눌러서 보고서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수정을 버튼을 눌러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다 아시고 계시고요. 공유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이 정도면 데이터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스프레드시트 파일만 가지고 있다면, 또는 CSV 파일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뭐 시도명이던 도로명 주소관, 아니면 특히 위도 경도가 중요하겠죠. 위도 경도와 같은
그 지리 정보가 있으면 아주 쉽게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위도 경도는 하나의 열에 합쳐져서 표기가 되어야 된다. 중간에 쉼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 데이터를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리 정보라고 지구 모양이 표기가 되게, 지도가 표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같은 경우도 나중에 고쳐서 일시 정보가 표시가 되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다운받고 싶으시면 이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PDF 페이지 다운로드라는 것이 뜨거든요. 자,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PDF로 다운로드 받으면 그 PDF 파일을 뭐 다른 이미지 형식의 파일로 뭐 변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PDF를 또 편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같아서 불러들여서 좀더 화려하게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편집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